자, 라이너 수업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브D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서브 디비전 모델링의 약자로서 서브D라고 얘기를 하죠. 어이? 어디 갔지? 자, 그렇다면 서브 디비전 모델링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디비전은 폴리곤과 넙스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자, 폴리곤은 뭡니까? 폴리곤은 그냥 예전에 3D Max라든지 지금 현재 블렌더, 마야 이런 것들이 다 폴리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폴리곤 방식은 말 그대로 폴리곤 자체의 어원이 뜻하는 바대로 다각형을 이용해서 면을 이렇게 쪼개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자, 이러한 다각형들이 모여서 면을 생성하는데 멀리서 봐서는 어떤 곡선으로도 보이기. 자, 이런 것들이 다각형, 폴리곤 형태, 폴리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면이 더 세분화되고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더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 했던 것들이 폴리곤 방식 모델링이다. 자, 넙스는 우리가 라이노로 계속 해와서 알겠지만 다각형으로 이렇게 면을 이루지 않습니다. 바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 커브를 우리가 그렸고 곡률을 따져가면서 커브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넙스 방식은 가장 수학적으로 면을 표현하는 가장 진보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프로그램의 가격대에 대해서 뭐 마야나 무슨 뭐 알리아스나 이런 건 상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라이노가 거의 10분의 1 가격밖에는 안 되지만 이런 모델링 방식 자체는 가장 진보 걔네들보다 진보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어떤 기계 설계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어떤 형상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표준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폴리곤 방식은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방식으로서, 자, 폴리곤, 다각형의 조합으로서 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폴리곤 방식으로 다각형을 조합해서 곡선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많은 다각형이 이런 면을 쪼개다 보니,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각형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용량의 어떤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하드웨어 어떤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의 하드웨어는 사실 상향 평균화가 되어 가지고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죠. 그래서 3D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선택이 되어 왔습니다. 서브디비전 방식은 폴리곤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폴리곤에서 왔지만 여기서 면을 쪼개고 하는 세부적인 방식은 약간 넙스와 유사한 어떤 형상을 띈다. 그러니까 폴리곤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썼다. 뭐요 정도로 생각할게요. 자, 절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면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폴리곤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서브 디비전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면의 생성 방식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에까지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폴리곤 단위로 끊어져 있는 곡선을 늘려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영상물 특수효과 애니메이션 등에서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거의 100만 원대 프로그램인 라이노 7에서 지금 그래스오퍼도 지원하고 서브디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미쳤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이런 가성비를 가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포켓몬스터 중에 AV를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여러 각도의 어떤 사진들을 준비할게요. 자, 사진 한장 가지고는 어떤 입체감을 좀 표현하기 힘들죠. 자, 캐릭터 모델링은 어떤 양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건조한 어떤 모델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드는 것은 쉽지만 정교하고 어떤 느낌 있는 결과물을 내기에는 그전에 뭐 물망에 올랐던 것들은 뭐 이런 것들 포프린 너무 귀엽죠? 하지만 너무 단순해서 탈락. 자, 귀엽지만 너무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우리가 소프트 기초를 다루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포켓몬 안농? 안농이라는 포켓몬도 있더라고요. 저 포켓몬 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막 띠부띠부 실도 모으고 싶어졌어요. 포켓몬스터 빵도 막 사고 싶어졌어요. 뮤츠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자, 뭐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라 첫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에버라스 무슨 뭐 포켓몬이 뭐 4세대 이렇게 있더라고. 저는 뭐 애니를 본 적도 없고, 저 관심도 없었는데, 게을러 이런 애들은 참, 정말 게으르게 생겼죠. 사랑둥이, 너무 귀엽다. 이런 포켓몬스터 디자인하는 애들이 따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디자인하고 싶다. 얘도 괜찮았는데, 치코리타. 일단, 에브이의 이 섹시한 자태. 자, 앉아있는 섹시한 자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준비가 되었지만, 먼저, 여러분, 툴바에서, 섭디2로 갖고 올게요. 자, 셀렉트 섭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툴, 아니다. 섭디, 사이드바, 그 다음에 섭디 툴,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셀렉트 섭디, 자, 셀렉트 섭디, 섭디 툴. 자, 평소에는 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와야 돼요. 섭디, 사이드바. 뭐, 사이드바는 잘 쓰진 않지만 일단 가져올게요. 오케이 하시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명령어를 익혀나가는 과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입방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자, 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페이스 면을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그리는 두 가지 큰 방식이 있다. 자, 머리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일단 머리는 자, 9에서 스페어 9에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서브 디비전은 2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 1로 체크가 되면 면 개수가 적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명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서브디에서는 일단 세 가지 큰 어떤 명칭을 가집니다. 페이스. 자, 페이스. 서페이스 아니고요. 그냥 면 자체를 페이스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엣지. 엣지가 있고요. 자, 각각은 셀렉트 툴에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여기는 포인트. 포인트는 버텍스라고 얘기하나요? 버텍스. 보통 메쉬 단위에서는 버텍스라고 포인트를 얘기하거든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포인트나 버텍스나. 버텍스, 그 다음에 페이스, 엣지. 이런 세 가지만 명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선택이 안될 때가 있다. 자, 넙스 방식과 지금 서브디 방식 두 가지를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렉션이 중요해져. 여기서 서브디 툴.
자, 일단 가지고 옵니다. Shift를 할게요.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똑바로 가지고 왔어요. 일단 머리는 뭐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동그랗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약간 그 달걀 형태를 띠고 있죠. 달걀 형태. 전체적인 어떤 그 머리의 형상을 한번 서브디 체크 해제하고요. 그러면 이제 넙스로서 전체 선택이 되는 거죠. 넙스가 아니라 얘는 섭디인데 선택에 있어서는 지금 섭디를 해제한 거예요. 디세이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할수 있고요. 섭디를 키게 되면 전체 선택이 안 되고 세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셀렉션 툴은 페이스를 누르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계란 형태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가 살짝 요런 느낌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했을 때도 좀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머리가 요런 타원형 개체가 되는 게 맞다. 자, 배경화면은 투명도를 줘가지고 자, 이제는 섭디를 키고요. 엣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엣지나 페이스나 버텍스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주둥아리가 좀 튀어나왔고요. 페이스 선택하면 페이스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하지 않을게요. 자, 전체 선택은 끄고 디스테이블 하고 전체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섭디 크기고 페이스 두 면을 동시에 쉬프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머리 형태를 대략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제는 할 텐데 눈을 그리고 귀 그리고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면은 사실 양쪽 모두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반만 그릴 겁니다. 절반만. 자, 삭제합니다. 삭제하고요. 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게 히스토리 기능인데 그래서 레코드 히스토리 아래쪽에 있는 레코드 히스토리 키고요. 디세이블 키고 전체 선택을 해요. 자, 히스토리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를 누릅니다. 갔어요. 이제는 디세이블 끄고요. 페이스 선택할게요. 되죠? 자,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것은 히스토리 기능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 쌍피 자 한쪽만 작업을 해서 두 가지의 어떤 두 배의 노력을 얻도록 하죠. 자 귀찮거든요, 사실. 귀를 두 번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자 눈에 해당하는 페이스 면을 살짝 제가 이동하고 있어요. 자 위치에 맞도록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페이스 하나를 잡아도 되고요. 사실은 두 개의 페이스를 자, 머지를 시킬 수도 있어요. 자, 머지 시켰어요. 머지는 여기 있습니다. 머지.
자, 페이스를 붙이는 것이죠. 자, 탭키 눌러볼까요? 탭키 누르면 폴리곤으로 바뀌죠. 자, 폴리곤. 다시 탭키. 탭키입니다. 탭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는 거부터 쓸게요. 익스트루드 서프트 할게요. 익스트루드 서프트 하면은 서페이스면은 뽑아내는 명령입니다. 익스트루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적당히 뽑아내고요. 적당히 뽑아냈고요. 사이즈 좀 조절해 주고요. 자, 그 와중에 입체는 계속 확인을 해야겠죠. 자, 눈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지금 눈꺼풀 그려야 돼요. 눈꺼풀. 집어넣어 볼까요? 자, 제가 건볼 기능을 아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집어넣어 볼까요? 오케이. 또 여기서 좀 키울게요. 키우고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건지, 엣지를 잡을 건지, 페이스를 잡을 건지. 자, 세 가지 선택 중에 적절한 여러분들의 그때그때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 포인트를 잡았고요. 엣지를 잡을 때는 엣지 선택. 면을 잡을 때는 페이스 선택입니다. 자, 이게 다예요. 자,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눈의 느낌. 위쪽에 눈꺼풀 살짝 덮여 있고, 아래쪽은. 여기를 좀 뾰족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엣지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엣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엣지. 엣지 하나 추가했고, 포인트 이동. 요거는 다음에. 자, 지금 눈을 하나 더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눈을 한번더 익스트루드 했어요. 자, 페이스. 그래서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살짝 안으로 줄게요. 그러면 눈의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에 페이스를 익스트루드해서 눈을 표현해 줬어요.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어요. 다듬어야 되겠어요. 아직은 완전한 눈 같진 않아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자, 해서 좀 눈의 느낌이 나는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선을 좀 판. 자, 30분 만에 그려야 되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다듬다 보면 저는 진도 못 빼요.
자, 이번에는 귀를 그려볼게요. 귀. 자, 귀가 위치하는 일단 위치 느낌 어디서부터? 자, 눈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구나. 자, 페이스죠.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해볼까? 자, 머지 페이스 했습니다. 머지 페이스. 어지 페이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뽑아 올릴게요. 자, 뽑아 올리는 것은 여기 보면 건볼의 가운데 있는 원, 이걸로 뽑아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어요. 한번더 뽑아낼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아이소 커브가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운데, 자, 엣지 선택, 자, 더블 클릭하면 모두가 선택이 되겠죠. 고요. 지금 형상을 봐야 되니까 자 끝에는 페이스 선택해서 줄여주기. 근데 귀가 살짝 꺾여 있네요. 끝부분이. 자 엣지 선택, 엣지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엣지 선택 한번더 엣지 추가했어요. 내려오고 꺾어주고 올려주고 페이스 선택. 자, 엣지 페이스 버텍스 계속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셀렉션 툴을 이렇게 옆에다 딱 모셔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엣지 단축키, 단축키. 단축키는 모르겠어. 단축키 있겠지. 자, 엣지, 엣지. 조금 내리고, 여기는 포인트 하나 있겠죠. 자, 자 포인트로 여기 찍고 내릴 수 있어요. 자, 귀의 형상. 자, 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는 살짝 뒤로 가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한장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여러 각도의 사진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페이스 선택하시고. 살짝 집어넣어 볼게요. 위로 살짝 올려주고. 자, 귀의 느낌이 오나요? 렌더. 이 부분은 엣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엣지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라운드 된 라인이 조금 더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더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수 있어요. 이쪽도 하나를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페이스나 엣지나 포인트나 너무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내가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페이스가 많아진다 싶으면 뭐할수 있어요? 머지 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머지, 페이스. 페이스, 만약 페이스 머지 할 거면은 페이스 두개 선택한 다음에 머지 페이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 귀 밑에 조금 튀어나온 이 뭐라 그래? 이 구렛나루. 자, 돌출 구렛나루, 돌출 구렛나루.
이쯤일 것 같아요. 이쯤일 것 같아요. 일단 뽑아냅니다. 익스트루드. 페이스. 한 번 더. 요걸로 한번더 뽑아낼 수 있죠. 자, 엣지 선택. 내리고, 페이스 선택. 자, 재밌지 않나요? 진짜 쉬워요. 페이스 뾰족하게 위치 맞춰주고 여기 또 튀어나온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엣지를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낫겠다. 추가하는 거 인서트 엣지. 자, 인서트 엣지 하나 더 추가해줬어. 전체가 키우기 힘들 때는 포인트 잡고 내리면 되지. 또 포인트 잡고 끌고 이쪽에 하나가 더 튀어나와야 되니까 아래쪽에 보면 페이스가 하나가 더 적절한 페이스, 이쪽 페이스가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스 선택. 자, 익스트루드 페이스 누르고 땡깁니다. 하나 정도만 더. 우리 작년에 그 졸작 중에 피규어를 섭디로 만든 우리 선배 있다고 해요. 오은석 선배. 자, 이 섭디를 저와 같이 한번 수업 시간에 했고, 그거 가지고 본인이 만든 거죠. 자, 다듬을 수 있습니다.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뒤로 가야겠어요. 뒤로 가야겠어요. 자, 계속 그 형태를 입체감을 수정해 나가요. 자, 이 형상을 보면서 귀의 각도, 자연스러움, 귀의 꺾인 부분, 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모델링이죠. 사실은 이런 이것은 폴리곤 방식이 예전부터 이래왔어요. 하지만 넙스 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접근의 방식이죠. 지브러시 등은 브러시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입체감을 부여한 반면 얘들은 땡깁니다. 땡기거나 늘립니다. 뭘로? 버텍스, 그 다음 엣지, 페이스를 위주로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땡기거나 늘려서 위치를 잡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럽스 방식은 어떤 형태를 예상할 수 있지만 계산된 형태로서 만들어 나가지만 어떤 이런 폴리곤 방식은 즉흥적이고 어떤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작업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마치 조각 작품을 깎듯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 명령어가 뜨게 되면 히스토리가 브로큰 된다. 그 히스토리가 깨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작업되는 이것은 주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는 히스토리 기능을 끄고 하나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끄는 방식은 따로 있죠. 끄는 방식은 여기 보면 뭐더라? 어펜드 섭디입니다. 어펜드 섭디. 자, 어펜드 섭디로 선택 엔터를 치면 사라졌어요. 가운데 붉은 선이 사라지고 더 이상 히스토리가 먹질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넙스로 바뀐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섭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대칭적인 형태가 끝나면 업앤드 섭디를 해주셔야 돼요. 아직은 안 할래. 아직은 정말 재밌거든요. 약간 뭐 에이리언 같기도 하고 이 콩가? 여기 엣지 추가로 한번 더 해줄까? 눈꺼풀이 살짝 접힌 느낌. 요 느낌,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요. 페이스 선택해서 약간 회전할 수 있고요. 다양한 어떤 모델링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회전할 수 있고요. 엣지 잡아서 회전시킬 수 있고요. 이동시킬 수 있고요. 포인트 잡아서 포인트는 뭐 회전을 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포인트를 자체를 회전한다는 게좀 웃기니까. 포인트는 단지 이동이죠. 자, 요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머리가 사실 저는 복잡하기 때문에 나머지 몸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귀하고 이 구렛나루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선택을 한 거니까요. 자, 머리에 30분 1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다. 눈이 아직은 좀 쭈글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손을 좀 봐야겠어요. 자, FE 미니미 버전도 있네요. 미니미 버전. 앱이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앱이 없는 자식. FE가 지나 전에 어떤 FE가 뮤츠가 되는 건가? 얘가 지나 전에 형태죠, 또. 암튼 여기까지 FE의 부상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럭저럭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좀더 수정을, 자, 설명드릴 건다 했고, 뭐, 살짝쿵 수정을 하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